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마라도 남쪽 해상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 4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이 시각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수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370km 해상에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해상 구조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해경 승무원 4명 가운데 항공대 부기장 51살 정모 경위와 전탐사인 28살 황모 경장이 숨지고 정비사인 42살 차모 경장은 실종됐습니다. 기장인 47살 최모 경감은 인근 경비 함정에 구조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대만 해역에서 조난된 교토 1호 선박의 선원 구조를 위해 특수구조대원 6명을 내려준 뒤 부산으로 돌아가다 이륙 후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7척과 해군 군함, 해수부 어업지도선 6척과 민간어선 4척을 동원해 실종된 승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해경은 구조된 기장을 제주로 이송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쯤 후보가 확정될 예정인데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명. 김태섭, 문대림, 오영훈 예비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늘부터 사흘 동안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한뒤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이 마무리되면 경선 지역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주 지역은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은 20일을 전후해 당원 50%와 국민 50%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르면 25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원칙에 기반한 혁신 공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지방 선거의 승리에 토대를 닦아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에는 7명이 신청했습니다. 김용철, 문성유, 박선호, 부임춘 예비 후보와 장성철, 정은석, 허양진 예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을 실시해 경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경선 후보들은 닷새간 선거운동을 하고 당내 토론회도 갖습니다. 경선은 21일과 22일 당원 50%, 도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지며 후보는 23일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공천 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불신을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공천으로 일신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 공모에는 40명이 신청했고 오는 11일 1차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도의원 후보로 공모한 뒤 오는 17일 공직자 후보 역량 강화 시험을 치르고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해상 운송업체가 추자도에 LPG 운송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도서 지역 연료 운반을 위해 28억 원짜리 전용 운반선을 건조해놓고도 2년째 운항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추자도와 우도 등 도내 유인 도서 5곳에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운반선인 섬사랑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도서 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에 따라 지난 2020년 국비와 지방비 28억 원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260톤급으로 가스와 석유 등 연료를 담은 6톤짜리 탱크로리 차량 2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 이후 첫 해인 지난해 연료를 운반한 운항 실적은 단한 건도 없고 올 들어서도 시운전이 전부입니다. 시운전 해보고 실제로 좀 다녀보면서 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뭐 유지 보수 비용 그런 데에 일단 예산은 제일 많이. 선박을 건조해 놓고도 운항하지 못하게 된건 운항에 필요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채용시험에서 항해사 지원자가 3명에 그쳤고 실제 응시한 2명마저 전형에서 과락하면서 운항에 필요한 정원 5명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아, 예상 못했죠. 예. 또 인사부서에서 이걸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5월 중에 충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선박 운항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선박 유지 보수에 들어간 운영비만 1억 원. 연료를 민간업체에 맡겨 운반하기 위해 보조금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한 셈입니다. 2022년도에 가스 운반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겠냐. 진수 날짜가 남아있으면은 미리 선원들을 뽑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한 연료 운반선이 사실상 2년째 무용지물이 되면서 제주도가 나몰라식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멸종 위기 식물이 발견돼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던 제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이 유보됐습니다. JDC는 환경 문제와 외국 대학 유치 지연 등 이해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DC는 환경 파괴 논란이 일자 원형 보전 면적을 늘렸지만 갈등 조정에 실패했고 영어 교육도시 조성 계획을 2031년으로 10년 연장했습니다. 최근 홍콩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도 원활한 활동을 위해 평화의 섬인 제주도로 본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민주진영 인사들이 체포되고 민주성향의 언론사들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홍콩 내 민주진영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이 한국의 제주로 본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 등의 주요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변화된 정치적 환경이 우선적인 이유로 작동했겠지만 한국 사회의 높은 문화적인 역량과 활발한 시민사회를 보면서 아태 YMCA 연맹에 소속된 24개국 YMCA들의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현재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지만 최장 3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유지한 점 등이 강점으로 꼽혀 태국 치앙마이를 누르고 선정됐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돼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그 척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올해 안에 제주국제공항에서 20분가량 떨어진 부지에 본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프장이었던 이곳에는 330제곱미터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본부의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본부는 제주에서 기후위기와 재난대응,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성장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단체의 거점 도시로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편할 계획이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기구가 평화의 섬인 제주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제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 교류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도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따스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봄볕이 더해지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20도가 예상돼 올봄 들어 가장 포근하겠고요. 주말에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맑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는 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화창하겠습니다. 오늘 봄볕 자외선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는데요. 날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흘째 제주도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이나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2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 19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4일째 서해상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바다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서쪽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교통 이용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군사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해 다섯 번째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이 지금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한 인원은 100명이며 이 가운데 지난달 첫 번째와 두 번째 청구된 수형인 4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직권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50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주 모 새마을금고에서 27년을 일하다 지난해 4월 숨진 50대 강모 씨의 가족들이 신청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종 승인 통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모욕적 언행과 감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이사장과 괴롭힘에 가담한 직원의 파면을 결정했었습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선언적 이념에만 의존해서는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생태법인 제도를 입법화해 남방 큰돌고래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후견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IB 관심학교로 승인된 표선 초등학교는 첫 승인된 2020년 240명이던 학생 수가 올해는 336명으로 2년 새 40% 증가했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표선 중학교도 올해 365명으로 2020년 교육청 중기 학생 배치 계획 시점보다 18% 늘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오는 13일 제주도 선관위에서 열리고 지역구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거 설명회는 오는 14일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과 선거 운동 방법, 선거 여론조사 등 선거 전 과정에 대해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두 달 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회복 지원금 신청 5만 3천여 건을 접수해 5만 700여 곳에 253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급이 반려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20일까지 제주도청 소상공인 기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이 이달 말 마감됨에 따라 기간 내에 잔액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만 9,500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9,300여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됐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